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히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희랑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워볼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인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전장에서는 에돔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모든 반역적이고 사단의 세력에 속해 있는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되었습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요, 영광과 환희에 넘치는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예언하고 있는데 실로 본장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최종 완성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주실 구원의 축복에 대하여 가장 아름답고도 원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노래로 유명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종말론적인 축복을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 목가적인 풍요와 평화, 그리고 자유의 만끽, 영영양 희락 등으로 매우 구체적이고도 생동감 있게 묘사하면서 죄의 오염에 찌들린 세상에서 가진 질고를 당하며 살아가야 될 성도들에게 이 천국의 구원에 대한 강한 소망과 진한 그리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은 1차적으로는 선민 이스라엘이 이방의 압제에서 해방되어서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사야 3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 성도들이 죄의 올무에서 해방되어 영적으로 영광스럽게 해방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 결정적으로 도래할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회복과 환희를 예언한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처럼 한 가지 예언 속에 두 가지 이상의 각기 다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을 바로 성경 예언의 복합성이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선지서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성경 예언의 복합성들을 자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35장은 이사야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졌을 때 일부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중요한 대목마다 언급되었던 한 의로운 왕, 메시아와 그의 공의의 통치로 말미암은 평화의 왕국의 도래에 대한 예언 중에서도 그 절정에 해당되는 예언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시온의 영광에 대한 환희의 노래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광야와 메마른 땅은 1차적으로는 회복되기 전 황폐화되었던 이스라엘 땅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선민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서 황폐화되었던 땅을 기름진 옥토로 개간하고 그로 인해 기뻐하게 될 것을 2절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2절을 보면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라고 말씀하는데, 이 부분은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궁극적으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을 노래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어지는 3절과 4절에서는 핍박받은 자에 대한 위로와 그리고 대적에 대한 보응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있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변화에 대한 예언을 잠시 중단하고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비록 영광된 미래를 보장받고는 있지만 현실의 고통스러운 상황 때문에 좌절과 절망으로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서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라는 말은요, 장차 있게 될 구원의 날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을 지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살펴보면 믿음이 강한 자가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위로하면서 연약한 자를 믿음이 강건한 자로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나라를, 그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또한 4절의 말씀은요, 대적의 위협과 압제로 인해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권면하며 믿음 위에 담대히 서도록 해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겁내는 자들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곤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수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악한 자들의 손에서 반드시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속 나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지금의 현재를 우리는 조금 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의 말씀은요, 영적인 병자들의 치유와
영원한 평화와 안정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는 일들은요, 사실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문자 그대로 성취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의 병고침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인간들의 영적인 회복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볼 수 있죠. 또한 6절에서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는 말씀은 죽은 것 같아 보였던 그 땅이 기름진 축복의 땅으로 변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여호와께서 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하여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예언한 것이죠. 특별히 6절에서 물이라는 단어는 우물과 샘이라는 의미를 지칭하는데 이 단어는 구약에서 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단어로 주로 사용이 되었죠. 또 마지막으로 8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인하여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성도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죠. 특별히 9절을 보면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한 번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 어떠한 강한 세력으로부터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 35장의 말씀은요, 비참하고 암울한 이 세상 나라와 그리고 장차 세상의 끝날에 메시아의 공의로 오심, 그 공의 통치로 인하여 돌아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극적인 대비를 이루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조의 방법으로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처럼 생동감 넘치는 표현들이 가득한 이사야 35장의 말씀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인 세상 속에서 당시 포로기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에게 삶의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몸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지닌 자들로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바울이 권면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신 그 평강의 마음을 견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그러했던 것처럼 어쩌면 앞으로도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겁이 나고 또 두려운 일들이 종종 생겨나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소망하시면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이사벨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그네길을 살아가면서 이 나그네길 같은 인생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겁이 나고 두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수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오늘 이사야 35장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새벽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말씀 앞에서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모습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천국 백성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미리 만끽하고 누리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예수 믿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